자, 이제 전공한 기사 그 제1회죠. 1회 시험의 그 기출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제1회 시험에 그것도 아주 기대되는 1회 시험에 나왔을까요? 자, 그래서 제1과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스템 보안 1번.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5계층을 계층별로 설명한 내용이다.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자, 운영체제 5계층이 1회에 1번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나올 만한 게 나왔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기업 동기화 프로세서 스케줄링 담당. 여기서 뭐 동기화 프로세서 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예, 프로세서 관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계층이 될 거고, 기억이 니은. 프로세스의 생성, 제거, 메시지 전달, 시작과 정지 등의 작업, 프로세스의 생성, 제거,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럼 몇 계층이에요? 3계층. 그렇겠죠? 자, 디귿. 메모리의 할당 및 회수 기능을 담당을 한다. 자, 메모리 관리, 메모리 관리. 몇 계층? 2계층이죠. 자, 이것은 2계층. 리얼. 주변 장치의 상태 파악과 입출력 장치의 스케줄링, 입출력. 그죠? 4계층이 되겠죠? 4계층. 그 다음, 미음. 파일의 생성과 소멸. 파일. 그죠? 파일의 열기 닫기. 파일. 파일의 유지 및 관리 담당. 파일. 그죠? 파일 시스템 관리. 이것이 5계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 이거 아직 잊었나 모르겠네, 그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운영체제 계층. 5계층. 그죠? 우리 이기적인 교재에도 맨 앞에 운영체제 파트에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잊었을까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맨 밑에 뭐 있나요? 일단 하드웨어가 있다고 봅시다. 이 바로 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계층? 하드웨어 가장 가까운 계층? 예, 프로세서 관리. 프로세서 관리. 얘가 1계층이죠? 1계층. 1계층.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바로 2계층은 뭐예요? 2계층. 2계층은 메모리 관리. 메모리 관리. 자, 2계층. 그럼 3계층 볼까요? 3계층. 3계층을 보면 쇼. 여러분들도 한번 이럴 때 한번 그려보세요. 메모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그죠?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 4계층. 4계층.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출력 장치 관리. 장치 관리. 자, 마지막 5계층. 뭐,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 꽉 잡고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뭐 거의 고맙죠. 그렇죠. 상당히 고맙다고. 맨 위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 관리. 자. 거의 뭐 복습이죠, 여러분. 파일 시스템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 5계층,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이렇게 됩니다. 그죠?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입출력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에서 운영체제 5계층. 우리가, 처음 부분에, 운영체제 부분, 첫 부분에 나오게 되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니은, 니얼, 미음인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1번은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 실행하도록 제출하면 운영체제는 이를 받아 프로세서를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 프로세스의 주소 영역을 옳게 연결한 거. 자, 프로세스의 주소 영역. 자, 프로세스의 주소 영역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프로세서 그 보면은 부분으로 우리가 메모리 쪽으로 구조로 봐도 프로세스의 구조를 보면 나올 거예요. 맨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구조로 본다면 스택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스택.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 그리고 데이터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텍스트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잘.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의 정답은 4번. 그리고 3번. 다음 중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핵심 부분인 커널. 커널 나왔죠? 뭐, 2회도 나옵니다. 2회 때도 나왔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운영체제에서 커널이기 때문에 유닉스 계열에서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은 커널, 쉘, 그 다음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유닉스 계열 시스템의 3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커널은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관리를 수행을 한다. 그럼요. 커널이 거의 작은 운영체제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운영체제가 하는 기능을 대부분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널 이퀄 운영체제 이렇게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리눅스, 뭐 유닉스 계열에서는. 자, 1번은 아주 정확히 맞네요. 2번. 커널은 데몬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관리한다. 데몬도 하나의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당연히 커널이 관리를 하겠죠. 맞고요. 3번.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이 부팅될 때 가장 먼저 읽혀지는 핵심 부분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아, 정확한 설명인데 보조기억 장치에 상주한다? 커널은 주기억 장치에 상주를 하게 되죠. 자, 3번 한번 보면 지금 커널에 대해서 나왔어요. 커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커널. 그렇죠? 커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이 운영체제 구조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쪽박기만 그리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응용 프로그램과 커널 사이에 자 이러한 녀석이 있죠. 이거에 쉘이죠. 쉘 셀이라고 하면 돼. 그냥 쉘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 강의만 잘 들어도 기본이 잡힙니다. 제가 워낙 또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커널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자, 커널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 커널이 위치하게 돼요. 커널. 커널. 그죠? 커널. 자, 커널이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그럼 맨 밑에는 뭐가 위치해요? 뭐, 당근. 당근 하드웨어죠. 뭐, 커널과 가장 가까운 녀석이 누구예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여기 운영체제 5계층에서 가장 하드웨어. 이러한 관리를 누가 해요? 커널이 하지 않습니까? 커널이. 운영체제가. 그죠? 물론 얘 자체를 운영체제라고 뭐 심하게 말하면 또 심하게보다도 뭐 거의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을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 커널이 중요 핵심 코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이런 통신이 있다는 거 뭐 지금 여러분 이론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은 뭐 지겹도록 뛰었어요. 지겹도록 뼈에 사무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놓고 본다면 여기 보세요. 자, 커널은 데몬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관리한다. 그 다음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부팅될 때 가장 먼저 읽혀지는 맞아요. 운영체제 부분에서는 그런데 보조기억장치에 상주한다? 아니죠. 이게 틀렸죠. 어디에 상주해요? 잠깐 뭐가 빨간 거로? 얘는 주기억장치에 상주해요.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에 상주를 하게 된다. 이걸 늘 틀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낚기면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자, 뭐, 낚길 턱 좋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학생들은 낚길, 이게 꺼리가 안 돼, 꺼리가. 워낙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강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3번의 정답은 3번이고, 4번 한번 볼까요? 자, 커널은 쉘과 상호 연관되며 작업을 수행한다. 자, 커널은 쉘과 상호 연동되며. 그죠? 맞죠? 연관성이나 작업을 수행을 한다. 그렇죠? 응용 프로그램이 내린 명령을 쉘이, 얘는 뭐 명령어 해석기라고 그랬죠? 해볼까요? 얘를 뭐라고 그래? 명령어 해석기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명령어 해석기. 해석해서 커널에게 전달해주면 커널이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돼요. 이거 뭐 너무나 이 처리 과정이라든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쉘, 커널,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유닉스 계열에서 3 컴포넌트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이야,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 리눅스 계열,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나 커널 이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빠져나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어떤 문제가 나왔나? 4번.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일반 계정의 비밀번호를 저장을 할 때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그렇죠. 다 암호화해서 저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저장을 하는가? 일단 유닉스 계열의 그런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은 일단 MD5와 SHA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얘가 지금 4번이죠. 자, 4번을 또 한번 봅시다. 또. 자, 4번이면은 우리가 유닉스 계열의 암호화 계열의 그 비밀번호 암호화. 암호화.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MD5입니다. 메시지 다이지스트 5. 그리고 SHA, 자, Secure Shell, 그죠?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얘가 있어요. 물론 MD5도 사용하고 요즘에 들어서 또 SHA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일반 계정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유닉스 계열에서는 다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냐면요. MD5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MD5를. 물론 MD5보다는 SHA가 더 좀 보안에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현재는 MD5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DES는 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대표선수. 그렇죠? 2번 SSA는 지금 MD5는 이건 해시함수죠? 해시함수. 무결성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 RSA. 이거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대표선수. 류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만이 만들어낸 거예요. DES와 RSA. 거의 뭐 대조적이죠. 그 대표선수들입니다. 대칭계의 대표선수 데스, 비대칭계의 대표선수 RSA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중에서 유닉스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아, 또 나왔어요. 운영체제에서 볼까요? 1번, 유닉스 운영체제는 커널, 셀,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거 3 컴포넌트라고 요 앞에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죠?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2번, 파일 시스템은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etc 디렉토리가 있고, 그렇죠? 장치에 대한 건 dev. 뭐 유닉스 계열의 기본 디렉토리들 설명을 했었고요. 3번, 셀에 C쉘, 번쉘, 콘쉘 등이 있고, 그죠? 뭐 이외에도 뭐 다른 쉘도 많습니다. 본어게인 쉘도 있고, 특히 배쉘을 많이 사용하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죠? 뭐 틀릴 게 없어. 4번, OLE, 오브젝트 링킹 인베디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쓰는 그런 어떤 뭐 목적 링킹 인베디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 객체 지향이라든가 이쪽에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뭘까? 라이브러리 파일 정도로 봐야죠.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걸 틀릴 학생들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이기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정보보안기사 1회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여기까지는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번의 정답은 4번. 자, 6번 봅시다. 자, 다음은 어떤 접근제어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박스 안을 볼까요? 자, 주체나 또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 야, 주체?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그룹? 그룹이 아이디에 근거하여. 그렇죠. 아이디에 근거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즉, 접근 통제는 객체의 소유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주체, 객체, 임의적? 그러면 끝난 거죠, 일단. 자, 그러므로 어떠한 접근 허가를 가지고 있는 한 주체는 임의의 다른 주체에게 자신의 접근 권한을 넘겨준다. 접근 권한을 또 넘겨줘.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주체, 객체, 임의적. 자신의 접근 권한을 넘겨줘. 임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예요? DAS라는 거죠. Discretionary Access Control이라고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그 Mandatory Access Control인 강제적 접근제어입니다. 얘는 뭐로 해요? 일단 보안 레이블로 등급을 매겨서 접근제어를 하고, 2번 RBAS는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그죠? 각 그 주체들의 역할에 따라서 접근제어를 해주는 거고. 3번,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접근제어 목록은 이 목록을 이용을 해서 접근 통제를 하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ACL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일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을 한번 또 봅시다. 뭐 이 정도만 나오면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합격할 것 같죠? 자, 7번. 선택한 모든 파일을 백업하지만 백업이 완료된 파일의 아카이브 비트를 해제하진 않으며. 아카이브 비트 좋아요. 그래서 스케줄링 백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백업 방식은 어느 것인가. 자, 백업 방식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1회에 나왔다라고 그래서 1회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변형돼서도 나올 거고. 자, 매일 백업 글쎄요. 이런 백은 없고 그냥 물론 뭐 매일 백업할 수는 있겠지만, 자, 월간 백업 충분히 있겠죠. 그다음 차등 백업이 있고 완전 백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차등 백업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카이브 비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백업을 하면 어떤 정보를 그 백업을 했다라는 정보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아카이브 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표시를 해놔야지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증분 백업이라 할 때는 그 부분을 빼놓고 변동된 파일을 백업을 하려고 그 표시를 해놓은 그 비트가 아카이브 비트거든요. 그런데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출제 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죠. 만약에 차등 백업하고 여기에서 증분 백업이라고 그러면 좀 헷갈릴 건데 완전 백업, 뭐 매일 백업, 월간 백업 쓱 봐도 3번밖에 없어. 아, 굉장히 고마운 그런 출제자의 기죠.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차등 백업을 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비트라는 그런 백업을 했다는 표시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백업을 할 거냐를 해주는 그런 아카이브 비트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백업은 차등 백업이다. 7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윈도우즈에서 관리 목적상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폴더 중에서 널 세션 쉐어 취약점을 갖는 것은 했어요. 자, 윈도우즈 관리 목적상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폴더가 뭐 있었어요? 자, 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5번. 자, 윈도우의 관리 목적상, 그죠?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어떻게 보면 숨긴 폴더입니다. 기본 숨긴 폴더에 대해, 그죠? 숨긴 폴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뭐예요? A달러? 아, A달러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 벌써 나온 거 아니야. 벌써가 아니라 나와서는 안 되죠. C달러? D달러? 그 다음, IPC달러? 그 다음엔 어드민달러. 그죠? 기본 아닙니까? 뒤에 윈도우즈에서는 폴더에 달러가 붙으면 숨긴 폴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윈도우즈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숨긴 폴더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숨긴 폴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널 세션과 뭐와 관련이 있냐, 널 세션과. 널 세션. 널 세션 취약점 있죠? 얘는 인증을 받지 않고도 세션을 연결할 수 있고, 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설명할 때. 그럼 널 세션과 뭐 어디? 가장 관련 있는 거 뭡니까? 이죠. 예. 그죠? IPC, 달러. 자, 인터 프로시저 콜. 이걸 원격에서 상대 측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인증을 받지 않고, 그죠? 세션을 형성을 시켜줌으로써, 뭐, 널 세션을 만들어줌으로써, 뭐, 취약함을 드려요. 취약점을 드러내는 그 공유 폴더가 뭐예요? IPC 달러. 그죠? 이 숨긴 공유 폴더라는 거. 이건 잘 나옵니다. 이해 때도 보면은요, IPC 달러. 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공유 폴더는 왜 시험에 그렇게 보안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공유라는 건 보안에 취약한 겁니다. 그렇죠. 공유라는 것은. 따로 국밥으로 놀아야지 강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IPC 달러 꼭 좀 잘 기억하고 있어라. 그죠? 세션. 취약점, 공유, 세션 공유에 대한 취약점은 뭐다? IPC 달러, 인터 프로시저 콜. 이렇게 해서 또 인터 프로세스,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8번의 정답은 3번. 너무 쉬워요. 알기만 해도 이기적인 그 이론에도 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격용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자, 공격용 소프트웨어네요. 자,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해 탐지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겠어요. 아직도 몰라. 특정 문자열을 탈핑한 후 파일의 내용에 타이핑한 문자열이 검색이 된다. 하, 타이핑 문자열. 약간 감이 와요. 자, 지정된 시간에 로그 파일을 설정된 공격자 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런 건 뭐예요? 일단 타이핑도 일단 감이 왔고, 소프트웨어 윈허크가 있다. 완전 확인사살 시켜주죠. 정확하게. 윈허크가 뭐 하는 거예요? 키로거잖아. 키로거 프로그램. 그래서 타이핑하는 것 키 값을 자동으로 메일로 전송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뭐 키 입력할 때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뱅킹이나 사용할 때 암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겠죠. 그때 그 키 값을 어떻게 보면 저장하고 훔쳐내는 이 소프트웨어가 윈허크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키로거 소프트웨어라는 거. 그러면 9번 정답은 뭐 2번 딱 떨어지네. 그죠? 2번이요. 자, 1번 루트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격용 툴의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어요. 그죠? 3번 포트 스캐너는 포트를 스캐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넷세신? 야, 이런 거는 넷세신 같은 건 없어요. 넷서스는 있어요. 넷서스는 있고 스팸어세신은 있어요. 어세신, 스팸어세신. 메일에 어떤 등급을 매겨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건 넷세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서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버에 들어오고 나가는 IP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자, 서버에 들어오고 나가는 IP 트래픽을 제어한다? 그런 법밖에 없어요? 방화벽, 접근 차단. 그죠? 접근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접근 제어할 수 있는 방화벽을 찾으라는 건데, 자, 1번. IP 체인, IP 테이블. 아, 나왔네요. 얘가 뭐 답이네요. 일단 얘는 호스트 기반의 리눅스 계열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방화벽인데, 요 10번도 한번 정리, 또 한번 해볼까요? 10번. 자, 10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어떻게 정확히 보면, 이 시험 문제를 잘 낸 건 아닙니다. 방화벽이라는 걸 알지. IP 체인이나 IP 테이블은 없어요. IP 체인스라는 게 있고, 뭐, 리눅스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리눅스 방화벽. 리눅스 방화벽이 뭐냐면 IP chains, chains가 있고 예예 향상 버전입니다. 예예 향상 버전. 지금 IP chains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I 뭐냐면 IP tables. 지금은 IP tables를 씁니다. 그래서 S가 붙어야 되죠.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방화벽이 IP chains를 사용하다 예예 어떤 취약점이 들어와서 또 기능도 보강해서. 만들어낸 게 IP 테이블즈거든요.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유닉스 계열을 지원해주는 방화벽입니다. 얘가 방화벽. 당연히 호스트 기반이죠. 호스트 안에 설치되니까 방화벽이죠. 이렇게. 자, 이해하겠죠? 지금은 얘를 쓰죠. 근데 시험에는 아직도 이렇게 IP 체인즈가 등장을 해요. 시험에는. 자,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 볼까요? IP 컨트롤, 모드 언더와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IP 컨트롤, 글쎄 뭘 컨트롤인지 한다는지 모르겠고 모드 언더와 시크리티 이런 것들은 뭐 웹서버라든가 이런 데서 보안을 위해서 모듈로 탑재해서 사용할 때 쓰는 거고 3번 모듈 언더와 시큐리티 마찬가지죠. 모듈 탑재, 보안 제어를 하는 거고 엔맵은 포트 스캐너입니다.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포트 스캐너가 엔맵입니다. 그 다음 4번 IP 매니저 이런 건 없고요. IP 필터링 일반적인 얘기죠. 그냥 IP를 필터링 하겠다는 얘기고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만약 set UID 사용을 허락하고 싶은 계정인 유저네임을 임의의 그룹에 추가하고 싶을 때 알맞은 명령어. 그러니까 유저네임을 임의의 그룹에 추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룹이 같은 소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룹이 같은 소속이 되려면? 그룹명을 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대학에서 동아리가, 과는 다르더라도 동아리가 소속되려면 그 동아리 안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그 그룹 아이디를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 명령어가 뭐냐면 유저 모두 이거는 이제 사용자 정보의 그 내용을 변경해주는 그런 명령어죠. 유저 모두가 그 G 그룹을 변경해주겠다. 여긴 뭐 어차피 그룹 아이디는 100밖에 없네요. 그죠? 100이니까 똑같이 100이고 그다음 유저네임을 주게 되면 이 사용자는 뭐로 그룹이 100인 그러한 그룹으로 소속이 되게. 된다 해서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12번. 자, 윈도우즈 NTFS 파일 시스템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윈도우즈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시험에 나올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에 대해 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오는 하나의 그 아이템이 이 NTFS 파일 시스템입니다. 꼭 잘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이론을 할 때도. 자, 1번. NTFS 보안 설정은 에브리한 그룹에 대하여 모든 권한이 불가하다. 하, 요거 틀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외에도 국내에는 이 정보보안기사 외에도 뭐 인터넷 보안 전문가라든가 또는 해킹 보안 전문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NTFS 파일 시스템 시험에 나올 때 요걸 꼭 왜? 에브리한 그룹에 대한 모든 권한이 불가. 에브리원 하면 왠지 좀 오픈되어 있는 이런 것 같아가지고 권한이 꼭 불가로 돼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권한, 모든 권한이 허용으로 돼 있다는 거. 허용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얘를 꼭 이렇게 틀리게 잘 나와요. 틀리게. 1번이 딱 정답이 일단 드러났고요. 모든 권한이 허가다. 이거. 에브리원 그룹에. 나 2번. 내 쉐어 폴더에 있는 공유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명령어로. 여러분들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넷 쉐어 하면 이 공유 폴더들이 다 보이게 돼요. 3번.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서는 FAT16 그리고 FAT32 NTFS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며 NTFS는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2000, 윈도우즈 XP에서 사용이 된다. 네. XP 이상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그렇죠? NT 파일 시스템은
NT에서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윈도우즈 NT는 당연할 거고, 일반 윈도우즈에서는 윈도우즈 XP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틀려줄 게 없어요. 12번까지죠. 참 틀려줄 게 없다는 얘기지. 자, 4번. 윈도우즈에서는 매니저에게 작업 분담을 시키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은 오브젝트 매니저이다. 그렇죠. 객체 매니저죠.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꼭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번. 유닉스 파일 시스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 나왔어요. 자, 1번. 파일의 권한은 사용자, 그룹, 다른 사용자로 구성이 되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 그룹, 아더. 이렇게 제3자. 맞고요. 2번. 파일의 소유자만 변경할 수가 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해 파일 소유자만? 아니죠. 루트도 변경할 수 있어요. 루트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네요. 얘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답에는 정답이 오류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13번을 2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NFS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파일 시스템은 계층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항상 파일 시스템은 뭐 계층형이다. 계층형 트리 구조다. 이런 얘기가 다 맞습니다. 계층형이라는 게.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강의 안 듣는 학생들은 이거 막 머리 갸우뚱하고 지금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막 건너뛰기 하고 이러면 안 돼. 아, 이거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니까 막 건너뛰자. 그죠? 정답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자, 13번은 2번. 그러니까 14번. 파일 시스템에서 가용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다음은 가용 공간 리스트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가용 공간, 여유 공간. 자, 박스 한번 보세요. 자, 간편하며 연속적인 N개의 가용 블록을 찾는데 효과적이다. 일단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자, 마이크로 컴퓨터는 가능하지만 대형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럼 뭔가 간다는 건가 봐요. 찾아가는데, 자, 하드디스크 용량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간단하고 적고 적은 용량에서의 그러한 리스트 관리 기법인 것 같아. 그렇다면, 뭐, 비트 벡터입니다. 자, 비트 벡터 기법은, 그죠? 작고, 용량이 작고, 간단한, 또 적은 시스템에서 유용하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비트 벡터를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번에, 1번이 되겠네요. 비트 벡터가.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거기에 뭐, 다른 거 비트 웨어 있고, 해시 태블릿은 의미 없고, 뭐, 클러스터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서 저장되는 하나의 큰 단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14번 정답은 1번.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의 로그 분석에 사용하는 파일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이게 1회에 이 필기 시험에서 나온 이 문제가 2차에 실기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만 정보방 기사는 이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없습니다. 필기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실기에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1회 때 그 실기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야. 다만 가로넣기로.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네, 늘 뭐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지만 그래서 항상 필기와 실기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특히 로그는 너무 중요하다고. 뭐. 10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1000번. 거짓말. 최소한 100번은 했습니다. 100번. 자, 1번. 자, WTMP. 자, 사용자 시스템 시작과 종료 시간, 로그와 아웃 로그 시간, 로그 아웃, 그죠? 로그 아웃 시간을 기록한다. 여러분들 잘 알 거고요. 2번, SU 로그는 SU, 스위치 유저 명령과 관련된 로그를 기록한다. 그죠? SU 명령으로 해서 일반 유저로, 그래서 다른 유저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그죠? 연결을 할 때, 스위치 유저라는 명령을 쓰죠. 그런 연결했을 때의 그 내역을 기록하는 그 로그가 SU 로그입니다. 자, 3번, UTMP. 시스템에 전에 로그인했던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 땡. 왜 그래요? UTMP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기록한다. 현재입니다. 전에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럼 전에는 어디에 기록되겠어요? WTMP에 기록이 됩니다. 또는 라스트 로그에. 자,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로깅. 자, 로깅 실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로깅은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현재 로그인했던 사용자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한 문제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자, 16번. 파일 시스템 보안 취약성 중
루트 소유의 set UID 보안 허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죠. 우리가 자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보면 자 우리가 그 유닉스 계열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닉스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수 비트가 있어요. 그죠? 아, 특수 퍼미션. 특수 비트라고 해도 되고 뭐 퍼미션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단 스티키 비트. 스티키 비트. 비트가 있고 그다음에는 set GID. 그다음에 set UID. 그죠? 요 세 개의 비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거 유리 시험 실기에서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뭐 스티키 비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당연히 필기에 나오면 실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 필기 대충 60점 평균 맞아놓고 관악만매라고 평균 맞아놓고 실기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할 거야. 그거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필기를 아주 천천하게 꼼꼼하게 잘 해놓으면 실기 때 아주 힘을 발휘해요. 단답형도 해결이 다 되고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이 특수 비트는 뭐 너무나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거는 설명 안 드리더라도 일단 이 특수 비트가 설정돼 있으면 뭐와 실행 호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특수 비트가 돼 있다. 얘는 뭐? 일단 실행 고령과 관련 이게 중요한 건 항상 분필이 부러진다고 그랬어요. 실행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다가 막 눌러서 힘주다 보니까 자, 실행 고령과 관련이 많다. 실행 고령이 없으면 이 특수 비트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행 고령과 관련돼 없는 또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옳게 짝지어진 거라고 그랬죠? 자, 기억번. 버퍼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플로우도 이 실행 고랑 또 특수 비트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왜? 이 특수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일에 그죠? 파일의 소유자의 고난을 갖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약에 루트의 소유의 파일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루트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2번. 아, 데니얼 오버 서비스. 이거는 도스 공격이죠. 서비스 거부 공격과는 관련이었습니다. 이 특수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과 서비스 거부 공격은 관련이 없어요. 2번. 니어는 빠져야 되겠고요. 디귿. 레이스 컨디션 공격. 당연히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도 어떻게 해요? 임시 파일을 쓰고 또는 그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심고 시간차 공격을 할 때 어떤 루트 권한이라든가 다른 사용자의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적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권한 획득으로 해서 이 특수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 필요하겠고요. 루트 소유에. 그 다음 리얼번, 포맷 스트링 버브.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맷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의 어떤, 신텍스나 포맷의 문제점으로 그 취약성을 또,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루트 소유의 set UID가 바로 필요하겠죠. 그죠? set UID가 그 특수 비트 설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6번은 기억 디귿, 디귿에서 니은 서비스 거부 공격만 빼고는 나머지 다 set UID와는 관련이 있는 그런 공격들이 되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레스트 컨디션, 그 다음 포맷 스트링 버그.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인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